자,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 나가죠. 저번 주에는 아주 많이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못했고 이번 주 합니다. 뭐 하긴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겠지만 열심히 기다린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일단 멘트는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 저기 요즘에 예전에는 저기 뭐 미용실이나 어디 머리 깎는 데 갔으냐 머리 짧게 깎아주지 뭐 이런 거였지만 요즘에 미용사들도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러죠. 헤어 디자이너 지발만 합니다. 디자이너 아니면 또 스타일리스트라고 해서 우리 저 미용실 영어에 대해서 뭐쭉 며칠에 걸쳐서 살펴보고 또 외국 여행도 많이 가죠. 외국 여행 가서 뭐 캄보디아에 갔다고 해서 캄보디아 말안 써도 돼요. 사실 영어만 하면 영어권 아이들한테만 꼭 아이들 영어권 아저씨들한테만 영어를 써서 뭐 당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일본을 가도 일본말을 써본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을 가도 중국말을 써본 적은 없고 애가 영어를 하면 그렇게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 우리 뭐 외국에 가서 어때요? 뭐 미용실에 들어가거나 머리가 좀 손질할 필요가 있을 때 들어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배운 대로 영어를 사용하시면 되게끔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처음에 헤어 디자이너, 헤어 스타일리스트. 일단 기본은 vocabulary 단어를 알아야 돼. 단어를 안 다음에 뭘 말을 해야지. 아무 무슨 문법 사실 어법 뭐 사실 또뭐 똑바로 얘기하고 싶어서 필요한 거지. 그럼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는 하지만 그래도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vocabulary죠. 알아듣는 거 아니 알아들으면 뭐예요? 어시스턴트 계산으로 알아들으면 영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것 같아. 자, 어시스트죠. 여기 없으면 어시스트 도와주다 그죠? 아, 도와주다죠. 그래서 ANT를 붙여서 어시스턴트 하면 보조예요. 보조. 보조원이죠. 보조. 어시스턴트. 훌륭한 조교. 보조. 그다음에 붙여서 메이크업 하면 화장하다죠. 화장하다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죠. 담당자. 담당자를 영어로 뭐요? 매니저. 버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티스트 써주는 게 좋죠. 왜요? 메이크업 진짜 아티스트 같아요. 어떻게 화장이 너무 깜쪽같이 예술이야. 다른 사람이 되냐. 얼굴 씻겨 놓으면 몰라오죠. 딸도 몰라봐요. 캐셜. 캐셜. 우리 딸들 들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딸들 화장 잘 압니다. 캐셜. 계산원. 그래서 계산원. 캐시죠. 캐시. 현금이죠. 캐시. 그래서 캐시 카드죠. 계산원 한 사람. 캐셜. 계산원. 그다음에 오늘 옷. 소유하다, 이열, 원작. 오늘 원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트하는 거, 커트. 요거, 요저, 펄프, 파마. 하여간, 일본 친구들 발음이 안 되긴 많이 안 되나 봐요. 이거를, 파마. 이렇게 써. 이제, 파마 아니죠. 펄, 퍼머넌트, 퍼머넌트. 좀 어렵죠. 줄여서, 펄 하면 됩니다. 펄, 파마. 파마, 아니, 퍼머넌트죠. 퍼머넌트. 따라해보세요. 퍼머넌트.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케어 시술이죠.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헤어 컬러 요즘 많이 인기 있죠. 헤어 컬러 다이 이거 다이 죽다랑 비슷해요. 헤어 다이 머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이 염색하는 거죠. 아니, 염색하다 염색하면 어떤 색깔을 죽이고 들어와서 염색을 다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진짜 바꿔서 와이 이랬나? 아이가 헤어 다이 염색입니다. 염색하다 염색. 그다음에 블로우 불다죠. 블로우 드라이 드라이어기죠. 드라이어기. 블로우 드라이, 드라이어, 드라이기, 드라이기. 그리고 하이픈이 하이픈 연결돼, 그죠? 블로우 드라이. 그럼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형용사라고 해서 이건 이중 복합 명사입니다. 헤어 블로우 드라이 하면 드라이기. 그다음에 헤어 매니큐어, 매니큐어, 헤어 매니큐어. 그다음에 트림, 다듬다죠, 다듬다, 그죠? 다듬다. 그다음에 스트레이튼, 스트레이트 곧바른, 스트레이튼 곧게 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단어 요거 단어를 자유자재로 한 다음에 우리 여기서 말을 몇개 만들어 보도록 해요. I like my hair. 자, 여기서 컷에 잘 들어야 돼. 컷의 과거는 컷 배웠죠. 과거 분사는 우리가 뭐 써먹지 문법 공부 열심히 한걸 써먹습니다. 컷 그죠. 근데 여기서 내 머리가 만화에서 막 가가지고 자기가 막 염색을 마구 막 가서 머리를 막 휘져서 할 수는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염색해져야 되지. 물론 자기가 자기 머리를 염색하는 것도 자기 손에 의해서 염색을 당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명사가 직접 행동을 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행동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당하게 되면 과거 분사를 쓴답니다. 그래서 I like my hair cut. 그냥 머리 자르고 싶은데요. 이 소리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에 빠마하고 싶은데요. I like my hair. 빠마다 뭐였어요? 빠마다 permed. 뭐 들어가야 돼요? 급하니까 그 permed 맞죠? 오랜만에 보는 검정색이네. permed 그죠? I like my hair permed. 그래서 permed 이렇게 됐어요. 제 얼굴 봐줍시다. 너무 두꺼워. permed. 그 다음에 매니큐어만 칠하고 싶어요. 그럼 I like my hair manicured. 그럼 되죠? 머리 좀 필려고요. straightened. straightened. 무슨 돼요? 꼭 이렇게 써야 돼요. I like my hair straightened. 무슨 뜻이죠? straight. 아이고. tened. 그다음에 그냥 짧게 다듬고 싶은데요. I like my hair trimmed. 트림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왜 am을 덧붙였어요? 모음, 단모음, 단장. 이때는 단장 하나 붙인다. trimmed.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나마 영어로서 자, 첫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좀 많아요. 미용실 영어가 보기보다 좀 까다롭고 용어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거쳐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마가복음 나갑니다. 24절부터 30절 한번 들어볼까요? 24절.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아, 녹음이 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게 아니라서. 이거 한번 듣고 말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아까 들을 땐 괜찮았는데. 자,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visit the Tyre. 아마 제 컴의 문제 같아요. 아까 제가 들을 때는 괜찮았어요. 아,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아, 저 친구 뭐 수업 들어보면서 한 번도 안 들었고, 나또 이렇게 시험 드실까 봐 듣고 옵니다. 자, visit, 부근이요, 부근. 어떤 부근, 또 지방. 그래서 the district of Tyre, Tyre이죠, Tyre 지방. Tyre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되죠. Jesus left 뭐에 가고요? Leave, 그죠? Leave에 가봅니다. 자, 영어로 발음할 적에는 Tyre, 그죠? 근데 여기 뭐야, 성경책 한글 개정판 한글판을 보면 두로 지방이죠. 두로 근처로 갔다. 두로래 두로. He entered the house. Enter에서 어디에 들어가다라고 말할 적에는 전치사 안 쓴다 그랬어요. Enter에다 into를 쓸 때는 시작하다, 개시하다. 그래서 he entered the house. Entered a가 아니라 entered the house. 집으로 들어가서 did not want anyone.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 To know it. 그 사실이죠. 이건 뭘 갖고 와요? He entered the house. 그 집에 들어간 것을 아는 것을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 자, 그리고 봅시다.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He entered the house. 그는 집으로 들어가서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그 사실을 알기를 누구도 원치 않았다. 아무도 모르기를 원했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거죠. Yet, 그러나 비밀은 계속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사실. 아무나 사실은 나옵니다. He could not keep. 지킬 수가 없었다. His presence. 그가 여기 있다는 사실. 천재, 존재죠. 있다는 사실을 secret. 비밀로 지킬 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그럼요. 자, 그래서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Jesus left the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the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n't keep his presence secret. 아유, 괜찮았나요? Tyre. 자, 그래서 25절 들어봅시다. 사실 지명이 나올 때면 저희들도 좀 긴장한답니다. 왜냐, 한국에서 배웠던 또 외국에서 또 자기 지명도 따로 있죠. 영어 발음으로 하기가 참으로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문제 풀적에 지명이나 인명이 나오면 가르쳐 주는 블라블라 르르 넘어가라 얘들아 이렇게 가르치죠.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아, 이 양반 오늘 기분 되게 좋은가 봐요. 또 갑자기 굉장히 빨라졌죠. 빨라졌어요. 되는데. 자, in fact, 뭐야? 사실. 그 다음에 그 말 딱 쓰겠어요. 뭐 단어가 하나가 있건, 두 개가 있건, 세 개가 있건, 하나가 있을 때는 그냥 부사. 두 개 있을 때는 올려서 더해졌으니까 부사고, 문장 전체.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이 소리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in fact 사실 as soon as 다음에 주어 동사 그래서 as soon as는 철이죠. 뭐뭐 하자마자 곧 그 여자가 heard 듣자마자 about him 그가 그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다는 사실에 about 관해서 이제 heard 듣자마자 hear에 가보자 자마자 a woman 그 여인인데요. 자 여기 때 소유격 who, whose, whom이죠. 관계대명사 who 소유격 whose 그다음에 목적격 whom 그죠? who, whose, whom 소유격이 오면 그냥 아무 생각 말고 문법 시험이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명사 이걸 뭐라 그래요? 선행사의 소유격 그 여인의 이렇게 여인의 여인의 little daughter 막내딸, 작은 딸이, 아주 귀여운 아주, 작은 딸이, 막내딸이, was possessed by, be possessed by, 수동태지 무엇에 의해서 사로잡히다, impure spirit, 불순한, 순수하지 못한, 불경한 spirit, 영혼, impure spirit, 깨끗하지 않은 영혼, 악령이죠, 귀신, 다른 말로 하면 d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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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n이 아니라 demon이죠, demon, demon. impure spirit 다른 말로 하면 demon 대문이라고 하지 맙시다 demon 또요 satan 사탕이라고 하지 맙시다 satan 자 이렇게요 이게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뭐야 little girl 작은 딸을 둔 한 여인이 came 와서 fell at his feet 이거 외우세요 그냥 fall에 fall에 가보죠 fall at his feet 하면 그 예 그 사람의 뭐야 발밑에 무릎을 꿇은 거야 툭 쓰러진 거야 무릎을 꿇었다 이제 fell at his feet 아 she finally fell at my feet 내 발에 무릎을 꿇고 and 여기 back to me to meet again meet again 그녀를 다시 만나게 달라고 같이 가던데라고 하는 소설을 영어로 쓸 수 있겠다 이 소리죠 아, fell at his fee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She heard about it. She heard about it. Heard about it.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She heard about it. Woman, woman, woman. 이가 복수대목. Woman, women, woman.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는 한번 들어볼까? 아니, 처음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아, 다 끊겼었어요. 진짜로.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그죠? 안 그랬었죠? 들어보고 왔답니다. 자, 26절 봅시다.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자, 여기서 좀 별 게 많네요. 별 게 많고 또 좀 비교할 것도 많고 그 여자는 was a Greek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의 형용사는 Greek 그러니까 그리스 말 또 그리스인 이렇게 되죠. 그렇죠? Greek 주르바 그리스인 주르바 굉장히 유명하고 뛰어난 소설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하고 두목 was a Greek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born in 그죠 태어났다 어스테너스 in Syrian Phoenicia 이거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에는 시리아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인데요 예전에는 페니키아가 해상 국가 도시로서 최초의 해상 왕국을 세웠던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페니키아 제가 그때 언젠가 몇 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페니키아를 샀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는 이 페니키아가 이게 성경책에 제가 예수님을 진짜
열렬히 맞이하기 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적에 성경적 기식이 조금 밑바닥을 막 헤매서 밑바닥을 칠 때 뭐 그 백행목이 어서 지금 잘 모를 때 페니키아의 해상국가 도시의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인류 최초의 해상국가를 건설했던 페니키아,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죠. 사실 페니키아인데요. 그걸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수로베니기아.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더니 거기도 뭐 수로베니기아라고 써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꾸 성경책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이 전설, 신화 속 같아요. 아니에요. 전부 실존하고 있던 팩트예요. 페니키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페니키아. 페니키아 안 본 사람 있어요? 역사 시간에, 부채 시간에. 물론 졸았던 철수는 모르겠지만 그죠? 아, 다 알 거예요. 웬만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지금 알면 되고. 자, 시리아, 피니시아, 그러니까 두부 수리하기에는 아, 이거 뭐야? 시리아에 있는 피니시아, 페니키아, 페니키아 무슨 고쳤으면 좋겠는데. 야, 그 성격식 식물도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들이 세고 질겨. 안 고쳐요. 개정을 한다면 말 살짝 바꿔놓지 뭐 이런 것을 찾아서 개정하면 안 되나? 라고 일반 성도로서 뭐 부르셔 봅니다. 그때 정신을 그립니다. 그때 네가 뭘 알아? 죄송합니다. 자, She begged Jesus. 자, drive는요. 무엇으로 drive? 운전하다 했지만 무엇으로 몰다. 여기서 drive the demon out of door. 그 여자의 딸 바깥으로 몰니까 내쫓은 거고요. drive the demon into the door. 그 여자의 아들 민 거죠. 세이튼. 그죠? 왕초 와서 민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begged. 간청하다. 그래서 beg을 하면 간청하는 사람,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the door. 더타, 더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했을까요? 그녀가 간청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to drive the demon. 그 demon. 그 demon. 뭐요? 악령을 out of the door. 여자의 바깥에서 그의 딸로부터 내쫓아주기를 내몰래요. They drive me crazy. She always drives me crazy. 그 여자가 정말로 always 늘 everyday 매일 나를 미치게 해. 그러면서도 I wanna meet her. 그 여자 만나길 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들어봅시다.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First,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 dog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first, 그러면, 좀 먼저, let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let 분동사, 사역동사, eat, 먹다, 아이들에게, all, 뭐야, 명사, 아, 여기서 딴 뜻 수가 없네. 대의 주격 주어 동사 주어를 지을 때는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미러 간다 이거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먹게끔 해라야 해줘라. He told Jesus,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한 거죠. For 왜냐하면 it is a right 권리가 없다. Take the children's bread 아이들의 bread 빵을 to take 빼앗아서 토스트 그리고 빵 빼앗은 빵을 to the dogs 개들에게 토스 던져줄 권리가 없다 이 소리죠. 먹게 하시니 여기서 떡 빵 또 떡 떡이라고 하시겠죠. 떡 이용을 보더라 잘 모르겠어. 떡은 떡입니다. 줘라 그랬더니요. 아, 요 부분은 제가 그냥 직역으로만 해드릴게요. 요거 직역으로만 해드리고 그 캐릭터 물어보세요. 우리는 Lord 주인이죠. 주여 그죠. Lord 주여 reply 대답하기를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심지어 강아지들도 똥개들도 under the table table under 밑에 있는 똥개들도 eat the children's crumbs 안 되죠. crumbs 이거 하려고 먼저 안 될 건 아니고 아이가 이유는 있답니다. crumbs, 부스러기죠. 아이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소리죠.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crumbs, 언어입니다. 잉글리시죠. 자, 들어봅시다. Lord, she replied,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이제 crumbs,
것이다. Then he told her,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그렇죠? 자, then 그러면 he told her 그에게 그리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 he told her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for such a reply, such a 명사. 자,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you may go 가라. 너는 가도 좋다. The demon 그죠? Satan 그 악령이 has left 떠났어요. 자, 그냥 left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떠나서 과거의 현실이 떠나서 지금도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럼 뭐야? 가면 안 되죠. 계속 계신 곁에 있어서 막 부탁을 해야죠. 그러니까 has left 뭐야? 그죠? 그때 현재 알려진 겁니다. 과거에 있던 현재까지 온 거죠. 왔어. 그죠? 왔어요. 지금 떠났는 거죠. Left your door 너의 door 딸에게서 떠났느니라. 아,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자. She went home and found her child lying on the bed and the demon gone. 글쎄요, 그래서 쉽죠? 자, 그 여자가 went home 집으로 가서 found her 그녀의 아이가 어떻게 있어요? lying 누워 있다죠? lying on the bed, lying 누워 있다는데 ing를 붙이려면 i를 y로 고치고 ing를 붙인다. 자, 이걸 붙여주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Found the child lying on the bed. Bed 나쁜 그죠? Bed 침대 그죠? Lying on the bed 침대에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the demon gone 그 뭐야 악령은 떠났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본즉 악령이 떠나고 없더라 이 소리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First,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 dogs. Lord, she replied,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Then he told her,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She went home and found her child lying on the bed and the demon gone.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Jesus left the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the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First,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 dogs. Lord, she replied,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Then he told her,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d left your daughter. She went to and found the child lying on the bed, and the demon gone.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조림은 드릴 가지고 또 공부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